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뭐야? 평소보다 정나라고 조금 더 솔직한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드림! 한국인의 특징. 한국인 종특? 아, 많지. 종특이라는 말이 근데 나쁜 말이야? 좋은 말이야? 나무위키에서 나온 건데, 국가 단위의 특성을 꼬집게 되면 국민성 유머가 된다. 우리가 나쁜 의미로 종특이라는 말을 쓰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단어 자체가 아예 나쁜 뜻은 아니니까 조심해서 쓰면 된다는 소리예요. 됐지? 됐어. 다 얘기했어. 사람들한테 욕먹기 싫어가지고. 미안해. 혹시나 이렇게 해도 불편했다면 미안해. 지금 사진을 몇 개 준비했거든요. 응? 이거 보고 이게 어떤 사진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라면 익는 거 못 기다리죠? 못 기다려. 3분을 못 기다려. 네, 못 기다려. 설익은 게 더 맛있기도 해. 그럼. 오! 이거 맞아. 저도 이래요. 누가 뛰어오고 있어. 누가 뛰어오면? 아, 전자레인지 시간 기다리는 거 못 기다리지. 아, 난 초 보이는 게 고통스러워. 차라리 초 말고 뮤비나 드라마가 나왔으면 좋겠어. 야한 영화가 나오거나 그러면은 시간 안 기다리거든요. 초가 1, 2, 3 이거 미칠 것 같아. 아, 핸드폰! 핸드폰 안 터질 때. 아, 맞아. 개 답답해요. 미칠 것 같아. 동영상보다 끊길 때. 우리나라 인터넷이 딴 나라에 비해서 엄청 빠른 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도 느리다고. 근데 그렇게 급하게 뭔가를 하는 거가 안 좋다고만 할 수 없어. 좋을 때도 있어. 그래서 나라가 급성장한 거일 수도 있어. 성질이 급하다.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땅이 좁고 사람이 몰려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빨리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성질이 급한 걸로 인해서 좀 부지런해지잖아요. 그치. 열심히 살지, 한국 사람들이. 일을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치. 우리가. 열정적이고, 막 파이팅 넘치고, 맞아. 오지랖이 넓다. 이게 근데 저는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정이 맞는 거지. 강원도 산불 났을 때도 그치. 막 식당 하시는 분들이 음식 다 해서 보내고. 맞아. 다 같이 저거 하고. 기부하고. 나 저거 기억나, 우리 태안에 저거 기름 난리 났을 때. 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났습니다. 이미 만여 톤의 기름이 유출돼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례 없을 정도로 몇 년 걸린다고 했는데 엄청 빨리 복구가 돼가지고. 그게 공사자가 123만 명이 몰렸대요. 태안에? 그래서 10년 만에 정상화했다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이 많은 것 같아. 아, 근데 요즘 세상에 정이 계속 없어지는 것 같아. 맞아. 그게 좀 안타까워. 애국심이 차오르는 영상을 준비했어. 애국심이 차오른다. 가자. 와, 오졌다. 슛! 고! 선생님 걔 오졌지. 와. 오!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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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넣는다. 고! 이제 자, 다음 동영상은 우리의 BTS가 해외 공연 갔는데 좋겠나? 그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떼창을 하는 오케이. 노래 알아요? 오, 한국어 부르네 진짜. 백길라. 다 진짜 많다. 이거 어느 나라예요? 아니 저 먼 데서 보려고 했거든요. 못 간다. 우와. 야, 영화 한 장면보다 더 영화 같은데? 진짜 장난 아니네요. 야, 이 한류라는 게 열풍이. 로마 포폴로 광장에 2만 명이 모였다. 강마스터를 주려고. 플래시몹 한다고? 저 BTS는 몇만 명이에요? 12만 명이에요. 12만 명. 야, 씨. 아, 뺏길라. 한국말로 BTS 때문에 노래를 따라하는 거야? 야, 대단하다. 이게 한국 홍보대사 아니야? 아, 진짜 대단한 거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 실제로 한국 대학에 아이돌에 빠져서 한국어를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진짜? 어떡하냐는데?
아이돌 보고 한국 왔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 왔으면 어떡하지? 아, 못 오게 막아주실 때. 최대한 그분들의 환상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강해서 우리나라를 좋은 이미지로 알리고 좋은 영향력이 끼친 나라로까지 만드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만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우리나라 이미지를 더 깎아내리는 것 같고 적당히 중간선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나라만의 단점도 있을 거고 장점도 있을 건데 단점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려는 노력이 다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팩트입니다. Do you know BTS? Oh, do you know 김치? Do you know 쌀? Do you know 권기동? Do you know 핫도그 TV?